everyone. Today I'll be making 화전. 화전 is sweet rice cake with the flower petals. It was made in the royal palace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is long history.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화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화전은 역사에서 보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시대에 맞게 제가 좀 변형을 시켜서 오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과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Now I'm going to go to my garden and pick some of my flowers, okay? Make a 화전, you need to be very careful about the flower. You have to pick edible flowers, okay? They do have some edible flower in the market, but I brought my garden. Look at this. Rose and geranium and then the pansy. I'm going to use Korean sweet rice flower today, but still you can use glutinous flour over here. You can use this and mochiko. You can use any of the glutinous or the sweet rice flour will be okay. But I'm going to use this today. 옛날에는 그냥 찹쌀 가루만 만들어가지고 화전을 만들었잖아요. 보통 봄에는 진달래꽃,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국화, 또 겨울에는 꽃이 없는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그냥 뭐 미나리라든지 그런 야채를 붙여서도 했다고 그래요. 네, 저는 오늘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빵을 만들 때나 집에서 떡을 만들 때 저는 가루 사용을 잘해요. 물론 스무디를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가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뭐를 써볼 거냐면 그냥 하얀 이런 찹쌀가루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케일 가루라든지 이렇게 아카이, 한국에서는 아사이, I mean 아카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아사이베리 파우더랑 또 이렇게 히비스커스 또 제가 이거 뭐 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지만 제가 오늘은 컬러를 위해서 그런데 또 저희 남편은 이게 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터마릭을 제가 이용해서 노란색을 좀 내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는 가루들이 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건강하고 예쁜 화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저는 이걸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Chapsal을 다루실 때는 항상 이거 뜨거운 물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뜨거운 물로 하시는데 여러분이 저는 한국 찹쌀가루를 오늘 써서 하지만 혹시 다른 찹쌀가루나 다른 글루테니어스를 그 플라워를 사용하신다면 물이 각기 먹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물을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물을 넣는 양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반죽을 하시다 보면 느낌이 있으니까 Ready? So, I'll put a little more in it because the flour has already been added. Okay? The flour has already been added.
이렇게 물을 가운데 부어서 이렇게 샘물 판 것처럼 4분의 1컵이면 된다. 가운데다 이렇게 반죽 만드신 후에 한 30분 정도는 그냥 조금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놔두세요. 다른 재료 준비하시면서. 동글동글 한 다음에 자, 애기를 딱 눌러. 불을 약한 불로 하셔야 돼요. 너무 센 불로 하면 안 돼요. Don't use too high temperature. 기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붙으면 안 돼. 붙으면 안 돼. 'Let this cool down like two minutes.' 보통 옛날에 화전을 만들 때는 화전 한쪽에 꽃을 놓은 다음에 꽃잎을 놓은 다음에 얼른 뒤집어서 익힌 다음에 꺼내서 먹는 식이었는데 저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더 예쁘고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꿀을 바를 거예요. 여기다 꿀을 바른 다음에 꽃잎을 한입 한입 해서 붙여서 왜냐면 다 이게 먹을 수 있는 꽃잎이거든요. 왜냐면 꽃 자체에도 각기 다 영양소가 있단 말이에요. 예쁜 거 외에 영양소도 갖출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뜨거우면 열에 의해서 영양소가 파괴도 되고 색깔도 미워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꿀을 발라서 꽃잎을 붙이는 그런 방법으로 화전을 만들겠습니다. 화전, but this time I will show you my tea. Last year I collected the flower from my garden. This is globe amaranth. We call 천일홍. The meaning of a flower is like unchanging love. Tea with 화전 will be really good harmony. 화전 front of my flower garden. 저는 오늘 화전을 만들면서 물론 요리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보통은 요리를 해요. 그런데 화전은 여기 목 위까지 뭐라 그럴까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가득해요. Isn't it beautiful? So beautiful. 그냥 마일드한 맛을 원하시면 그냥 화전이에요. 그냥 찹쌀가루로만 한 거. 이 행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So sweet. Happy.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Anytime.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 방식의 화전을 제가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저처럼 이 행복한 이렇게 느껴온다고 하죠. 가슴으로부터 올라오는 이런 행복을 여러분들도 한번 맛보셨으면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맙습니다. 건강한 매일매일 되세요.